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번에 살펴봤던 소스코드 진단 포티파이의 결과를 한번 좀 살펴보면서 포티파이 소스코드 진단의 도구의 그 전체적인 화면들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영상에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결과 값들은요, FPR이라고 하는 확장자로 생성이 됩니다. 저는 이제 웨이커트라고 하는 샘플을 동작을 했는데 진단을 했는데 얼마 걸리지는 않았어요. 한 10분 정도 제 노트북 기준으로 그 정도 하니까 결과값들이 나왔고요. 크기는 약 한 3회가 정도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FPR의 그 포티파이 쪽에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화면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불러오게 되는 거죠. 바로 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전체적인 화면만 좀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킵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전체 진단의 결과들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보안 쪽으로 위협 평가를 할 때 심각한 거, 크리티컬이죠. 크리티컬 당장 수정을 해야 하는 그 정도 수준의 크리티컬한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 하이 정도의 수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만 이렇게 그룹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킵뷰라고 하는 것들은 당장 어느 정도 수정을 해야 하는 그런 항목들만 빠르게 담당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고요. 담당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진단 결과들을 확인하기보다는 우리는 이것들을 진단을 빠르게 하고 그다음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제 심각한 것뿐만 계속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면은 바로 이것들이 이제 좀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큐리티 오디티 뷰라고 있는데 요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제 전체가 나옵니다. 개수가 달라지죠. 개수가 다릅니다. 682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웨이커트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건 이제 로우 수준, 디폴트 수준으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소스코드 진단이든 웹취약점 진단이든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요것을 도구들을 활용할 때 좀 알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자동 진단, 이 자동 진단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동 진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과가 100% 다 정탐들은 아닙니다. 포티파이도 그것도 100% 다 정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포티파이든 아니면 자동 진단 도구든 이게 소스코드 진단이든 다 어떤 룰을 기반으로 진단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룰에 이제 포함이 되면은 정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포티파이든 유료 도구 같은 경우에 그 장점은 뭐냐면 이런 정탐률을 굉장히 근접하게 이제 접근해 나가는 것이죠.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고객사 쪽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이것을 돌리고 난 뒤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취약점이냐 라고 했을 때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전문 이제 컨설턴트에 의해서 한 번 더 이제 필터를 한번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탐인지 오탐인지, 오탐이면은 이 서비스에 대해서 오탐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외를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이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결과값들이 682개라고 나왔는데 로우까지는 682개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과라고 해서 보고서를 제출해서 개발자들한테 바로 주는 것들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소스코드 진단이라고 하는 것들 여기 보면 모든 취약점이 또 제거된 것도 아닌데 이런 도구들을 동작을 시켜가지고 진단을 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들이죠. 그러니까 이 소스코드가 굉장히 많아요. 한 1000개, 뭐 2000번 이렇게 많이 있으면은 이것들을 다 변수 하나하나를 사람의 손으로 진단하려면 매우 많은 시간들이 이제 걸리겠죠. 그러면 그 시간들을 줄여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제한적인 부분들을 이 소스코드 진단이나 웹취약점 진단 도구를 통해서 전수진단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결과들이 나오면은 이 소스코드 진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소스코드를 보면서 잠재적인 취약점들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이킹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죄자 입장에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것인데 외부에서 취약점들이 도출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소스코드에서는 분명히 잠재적인 취약점들이 있는 거. 그러면 이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스코드 진단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더 확실하게 요것들이 얼마나 많은 리스크를 얘가 보안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이 모이킹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같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웹패킹을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아실 겁니다. 공부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은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악의적인 서버로 이게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위협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스코드 진단으로 봤을 때는 많은 것들이 취약점들이 있는데 이 소스코드만 봤을 때는 이게 분명히 소스코드 상으로는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들이 정확하게 이제 어떤 위협들을 갈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를 사용자들한테 위협을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는 이 모이킹 관점으로 한 번 더 페이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컨설팅 할 때는 이 모이킹과 소스코드 진단의 크로스로 진단하는 것들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인원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단 시간이라는 것도 보유가 있어야 하는 거고 그만큼 비용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소스코드 진단이던 자동 진단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화면들을 한번 좀 보겠는데 이 결과들 화면들을 보시면은 오른 위쪽에 이렇게 전체 결과 그 다음에 크리티컬한 거 하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요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소스코드가 같이 매칭이 됩니다. 관련된 취약점들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해서 표시가 다 되죠. 리설트라는 그런 표시가 이게 쭉쭉쭉 되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장점이죠. 무료도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것들을 이렇게 매칭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료 도구 포티파이의 그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 진단 추적성이라고 하죠. 트레이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추적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이 추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같은 코드이기 때문에 요 사례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나중에 SQL 인젝션이나 기타 다른 것들을 한번 또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A라고 하는 코드가 있고 B라는 코드가 있고 C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근데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같은 경우에도 코드상으로는 여기서 이제 발생한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돼요. 최종적인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일단 여기 안에서만 그 코드를 작성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이 가져오는 부분들, 이게 여기 B라고 하는 코드에서 내가 이 변수들을 가져와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또 여기서 이렇게 가져와서 이 변수가 여기서 한번 뭔가 함수를 사용하고 또 리턴 값이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함수로 호출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료 도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이 부분만 봐요. 이게 이 소스 코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봐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탐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최종적으로는 필터링을 하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필터링을 하고 있다거나 여기서 필터링 할 수 있다거나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료 도구 같은 경우 이렇게 추적성들이 됩니다. 이 기능들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오탐들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 많은 취약점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숫자가 많은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고 이런 추적성을 하다 보니까 경우의수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무료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안 된다. 대부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추적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하고 좀 매칭되는 게 바로 이제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들과 조금 매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 쪽에 화면을 보시면은 저는 요거가 되게 좋아요. 이 디테일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 취약점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를, 취약점에 대해서 설명들을 해주는 거거든요. 왜 취약점들이 발생을 한가. 그 다음에 이 취약점들이 어떤 취약점에 어떤 위협들이 있는가, 보안 위협들이 있는가 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모이킹을 수행을 할때 이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 가이드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이제 수정도 해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부족해요. 이게 정보들을 막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한데 이 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 사례들, 이게 왜 이게 취약점들이 있었는지 그런 사례들도 여기에 대해서 예제들도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응 방안, 거기에 관한 대응 방안들도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에 대한 대응 방안들이 있는데 요것을 그대로 이제 보안 가이드 형식으로 사용하셔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뭐 저작권이 있으면요, 당연히요. 그래서 여기를 저는 많이 참고를 합니다. 네, 많이 참고를 해요. 그 다음에 이 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수백 개의 취약점들을 분석할 수 있는, 자바만 하더라도 수백 개의 취약점들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품질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다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가이드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다큐멘트나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 저는 이것을 너무나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같은 건 functions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코드이든 여기에 관련된 패키지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잖아요. 파이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바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것이 취약점들을 찾다 보면은 실제 그 함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디 있는가 라고 검사를 할 때 여기에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요 소스 코드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나중에 또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 화면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취약점들에 대해서 한 번씩 또 설명을 하고 가이드들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한번 이런 기능들도 사용하면서 이 포티파이의 전체적인 기능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